안녕하십니까. 수조사이러 이동훈입니다. 날씨 변화가 굉장히 심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따뜻한 그런 날씨, 조금 더운 정도의 날씨였는데 오늘은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날씨가 굉장히 차분하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위치한 곳은 저수지 최상류 수중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저수지지만은 연안 쪽에는 낚시할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 수초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서 작업을 하지 않고는 낚시가 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형태의 수수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대를 이용해서 물속에 들어와서 진짜 말 그대로 수초 사이에 찌를 세우고 있습니다. 앞쪽에 갈대부터 시작해서 뭐 부들, 물속에는 말풀까지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포인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날씨가 흐리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부어가 나올지 그 뭐 열심히 한번 해서 좋은 부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날씨가 시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날씨가 너무 흐려서 일찍 케미 불을 밝혀야 될 것 같아요. 또 케미를 달아서 그 찌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날씨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미물에 있는 모든 어종이 있습니다. 배스 불길, 붕어, 잉어, 뭐 살치까지, 가물치까지 다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래 어종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떡밥을 이용해서 먼저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끼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 왔는데 일단은 떡밥 위주로 낚시를 한번 해보고 뭐 떡밥이 안 들으면은 지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끼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마치 장마인가 싶을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날씨 속에 나선 출조. 한바탕 비가 지나갔지만 언제라도 새찬 비가 내릴 듯한 풍경 속에서 수초 속지가 움직임을 보인다. 발을 다 나갔다. 와, 골때리네. 조진다 이거. 이거가 안 된다 이거. 전부 다 사이즈가 좋으니까 다 나가네. 아이 참 미친. 지금 오늘의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쪽에 갈대가 듬성듬성 있습니다. 갈대 앞쪽을 작업을 했고 정면에 갈대, 좌측에 갈대, 좌측 우측에 뭐 전부 그 떼짱이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바닥 지형은 어느 정도 뻘청도 있는 곳도 있고 자갈과 돌같이 딱딱한 바닥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수심은 좌측이나 우측 같이 1m 340에서 50 정도의 수심을 이루고 있고 갈대 사이에는 조금 올라가는 그런 완만한 경사를 두고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일단 부어들이 그 회유를 하면서 자기 몸을 은신할 수 있는 그런 수초 갈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연안 가까이 갈대 가까이 붙어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눈에 보이는 갈대나 수중에 있는 말풀이나 떼짱 위주로 해서 그 포인트를 선정했습니다. 지금 제가 봐서는 뭐 짧은 데는 오늘 같은 경우 짧은 데는 2억대부터 해서 긴 데는 4억대까지 총 12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어느 포인트 하나 그 할 것 없이 전부 다 눈에 속속 들어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그 어제부터 해서 오늘 낮에 지금 이 시간까지 비가 오고 있습니다. 뭐 간간이 비가 멈췄다 왔다 하지만은 그래도 뭐 비의 영향은 제가 봐서는 뭐 나쁜 비는 아니고 이 조과에 부어 활성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앉아서 저도 뭐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도원 프로는 오락가락하는 비가 붕어의 활성도에는 도움이 될 거라 믿으며 낚시에 임한다. 잔뜩 흐린 날씨 탓에 일찌감치 찌부를 켜고 다음 어신을 기다려본다. 또 빠졌다. 이야, 안 늦었어. 보고 싶은데 바늘 뻗어버. 이야, 챔질을 해서 걸었는데 몇 번의 챔질 끝에 성공했는데 바늘이 뻗어버렸어. 얼마나 큰 놈이지? 감성돔 3호 바늘이 터지네. 아이고, 이해가 안 된다. 계속 입질이 찾아오고는 있는데 챔질은 바늘이 빠지거나 휘는 등 제대로 입걸림이 되지 않고 있다. 붕어 씨알이 굵어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인지 커져만 가는 궁금증 속에 어둠이 더해져 간다. 드디어 나오는구나. 아이고, 그 또 걸리겠다. 아이 참, 갈대에다 걸리겠다. 갈대 땡기 나오다 갈대에 사야 걸리네. 아, 이야, 참 낚시 참 오늘은 참 어렵다. 계속 흑챔질에 이어서 바늘이 터지고 목줄이 떨어지고 하다가 드디어 한번 걸었는데 땡겨져 나오다가 지금 갈대를 감았습니다. 대를 여유를 줬다가 조금 이따 땡겨야 되겠습니다. 붕어 스스로 갈대를 풀어서 나오면 다행이고 아니면은 채비를 터져야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붕어가 스스로 풀고 나오지를 못하네. 참 갈대가 질깁니다. 그 억센 갈대, 질긴 갈대에다 걸려놓으니까 나오지를 못하는구나. 터졌습니다. 결국은 터졌군요. 큰 건 다 터져버리고 산채가 한 마리 올라오는구나. 아이고, 크고 좋은 공이 다 터졌고 제일 좌측에 1번대
낚싯대는 세칸대고 수심은 1m 한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입질 빈도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저기 특히나 정면의 사륙대 쪽에서는 계속적인 입질이 왔었고 흑챔질도 했습니다만은 바늘이 부러지고 목줄이 터지고 전반적으로 저 앞쪽에 긴대 쪽에는 그 시알이 굉장히 큰 모양입니다. 뭐 사자과 붕어도 그냥 쉽게 쉽게 딸려 나오는데 잡아서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은 제법 큰 시알의 붕어들이 그 입질을 하면서 그 바늘이 부러지고 그 목줄이 터지고 그런 현상이 지금 이때까지 계속 일어났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 입질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채비 자체를 조금 평상시에 쓴 카본 4, 5줄을 카본 3으로 바꿨고 그 밑에 목줄도 보통 그 3, 5줄 이상 쓰는데 지금 1.75, 2호, 2.5호까지 사용을 했고 바늘도 평상시에는 뭐 감성돈 바늘 4, 5를 쓰는데 오늘은 2호, 3호 전반적인 채비를 평상시보다 한 치수 정도 낮췄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제 입질을 조금 더 받기 위해서 낮췄었는데 입질은 상당히 많이 봤는데 후킹 확률은 굉장히 지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몇몇 낚싯대는 그 예전에 쓰던 채비로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중인데 저는 조금 뭐 사이즈가 뭐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 안 하고 채비를 바꿨었는데 지금 터진 거 보니까 바늘이 뻗어지고 바늘이 깨지고 터진 거 보니까 샤알이 상당히 큰 모양입니다. 자, 딱 올 수 있고 아이고 니나도 나지 고맙다 야. 채비가 굉장히 지금 정량을 하다 보니까 다시 제가 하던 원래 채비대로 해서 입질 한번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입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번의 입질을 놓친 끝에 붕어 한 마리와 만날 수 있었지만 모습을 보인 녀석의 시알이 조금 아쉽다. 하지만 붕어의 활성도가 나쁘지 않으니 계속 기대하며 낚시해 볼 만한 상황이다. 아따 시알이 잘다. 자, 제일 오른쪽 우측 1번대에 들어왔습니다. 수심은 1m 한 60 정도 됩니다. 시알은 뭐 한 30, 한 3, 4 정도 되는 그런 시알이 붕어인데 뭐 초적부터 지금까지 입질은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제일 우측 1번대는 첫 입질에 한 마리 잡아냈었는데 미끼는 떡밥이고요. 떼장 사이에 그 작업을 해서 찌를 세워놨던 게 지금 이 시간 12시가 다 돼서 한 마리 나와줍니다. 34cm 보입니다. 방생 아우 이쁩니다. 아따 그 참 바람 불어가 찌를 억기로 넣어놨는 게 한 번은 올라오네. 아이고 참 이야 참 뭐 이것도 시알은 한 34, 5 정도 되는 시알입니다. 정면 7번대 갈대 옆에
지금 바람이 계속 심하게 불어서 그 투척이 잘 되질 않았어요. 그 심한 바람 속에 바람을 뚫고 겨우 제자리에 세워놨는 찌가 뭐 불과 5분도 안 돼서 바로 올라와 주네요. 이 미끼는 떡밥입니다. 7번째 수심은 1m 한 4,50 정도. 그때는 갈대 옆에 깨끗한 바닥을 작업을 해서 찌를 세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막 동이 틀려고 합니다. 그 날이 밝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래도 새벽녘에 바람은 불지만은 그 한 마리 나와줍니다. 드문드문 이어지는 입질 속에 지루할 새도 없이 낚시에 심취했더니 어느샌가 아침이 되었다. 밤낚시를 하는 동안 꾸준히 입질을 받았던 것처럼 아침에도 붕어와 만날 수 있을지 기대되는 시간이다. 으아, 쳐. 또 빠졌다. 와. 야, 또 걸렸다, 이거야. 그걸 빨리 안 꺼져버리고 가지고 놀아보겠다. 아이고, 참. 오늘 참 날씨 진짜 희한하게 하네 내가. 으쌰. 아, 우측에 1번대가 그래도 연달아 입질을 해주네. 아, 또 이거는 시간 좋네. 이거는 이제 30 후반대가 될 것 같네요. 지금 계속 바람이 동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맞바람 불듯이 불고 있는데 그 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생각지도 않은 바람이 지금 터졌고 예보에도 없던 바람이 굉장히 지금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저 산이 볼릴 때에는 그 바람을 내가 파도 치듯이 지금 굉장히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안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떼짱하고 수초가 감싸지니까 그 찌를 보기에는 훨씬 유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우측 1번대 떼짱을 헤집고 찌를 세워놨습니다. 수심은 1m 한 50에서 60 정도 되는 그런 수심인데 이놈이 그 멋진 쫄링과 함께 그 부드러운 미끼 떡밥을 묶고 올라왔습니다. 한번 훔쳐보자. 얼마나 가는가. 37cm. 사전 안 되네. 자, 우측 1번대가 연달아 나와주네요. 아이고, 힘쓴다. 아이고, 아침녁에 그래도 연달아 붕어가 나와주는구나.
아따, 드디어 아침에 날이 완전 밝고 많이 나주네. 3번. 아이고, 야, 해가 뜨니까 한 번에 나오네. 자, 어따, 이거 시원 좋다. 우와, 이거 사자 되겠다. 자, 정면 저 좌측 3번대입니다. 좀 전에도 한 번 했는데, 지금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람도 심하게 불고, 씨가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자, 갈대하고 갈대하고 떼장 사이에 작업을 했는 구멍이고, 와, 이거, 이야, 오늘 나왔던 중에 시야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시간, 그, 오전 9시가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고, 간간이 구름 사이에서 햇빛이 나면서, 그 타이밍에 여러분과 한번 나중에. 이야, 최고도 좋고, 끝내줍니다. 이거, 저, 일단 한번 쬐어보겠습니다. 41cm. 날이 밝으면서, 그, 허리꺼 붕어, 여러 마리를 했고,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워낙 허참질도 많이 했고, 바늘도 부러지고, 목줄도 터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아침에 그 좋은 붕어 몇 마리 나왔고, 끝으로, 마지막으로 41cm 붕어가 나와주네요. 오늘은 기분 좋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